아마 이제 이 사춘기에 든 자녀들 집에서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양육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성을 가진 그런 인물로 잘 발달하기 위해서, 발달이란 말은 교육학 용어예요. 예. 아이들의 자존감을 잘 길러주면은 아이들의 인성도, 아이들의 사람됨도 아주 그럴듯하게, 예, 바람직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기르는 데 있어서 언어생활,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그냥 글자 뜻 그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자존감, 자존심. 자기 스스로를 좀 높여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고, 자기를 또 약간 존중해서 그렇게 보려는 마음이 자존감,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존심, 자존감은 살아온 환경, 또 부모님들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교우관계를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존감은 여러분,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그렇게 있는데,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남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계치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를 비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잘 변화가 돼서 자존감 높은 쪽으로 오기가 쉽겠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 떨어져서 낮은 쪽으로 오기가 쉽겠어요? 무슨 신앙심이나 종교도 그래요. 뭐라고 막 종교 비판하고 안 믿던 사람이 불교든 기독교든 한번 믿으면 또확 재밌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잘안 변해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자존감이 떨어진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좋은 자존감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기가 쉽다, 발달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은 가정교육의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 그랬지만은 쭉 풀어서 말하면 자존중감이에요. 자존중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들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으면 좋은 건 뭐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주었을 때그 일을 해내는 쪽으로 가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학업이든 심부름이든 뭐든 그 일을 줬을 때안 하거나 못하는 쪽으로 자기를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애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가정에서 높여진 자존감이 제일 탄탄하고 강한 자존감이죠.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존감이 좀 높아집니다. 높아진 자존감은 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친구들 사귀는 데 도움이 되고, 그죠? 또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 있게 수행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인데 이 물건을 훔쳐?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쪼잔한 거 가지고 거짓말해? 그냥 솔직히 말하고 당당하게 야단 맞으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기는 모두 내가 괜찮은 사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을 잘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거칠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폭력적이고 거칠게 되는 걸 자기 자신이 막 촉진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세종대왕, 그 다음에 여러분 이태석 신부, 또 윈프리, 요또 오체불만족, 이런 정말 자존감 떨어지는 여건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간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분들의 전기 같은 것들을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원래 그런 놈이야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부셔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은 뭘 잘해요? 차별을 잘해요, 차별. 뭐 가져와서 자기가 상처내고 뭐 병 가져와서 찌르고 왜 우리 그런 사람 보죠? 자존감이 끝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번도 주변으로부터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욕설의 언어를 막 내뱉으면서 이 욕설은 나는 너무나 당연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욕설의 언어 습관도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제로 포인트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의 경우는 뭐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뭐 야단치던가 말던가 뭐 몰라 뭐 나중에 뭐 화를 내던가 말던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욕설로 언어로 공격적인 욕설과 그친 말로 남과 싸우고 나는 뭐 여기서 더 나빠져도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 싸우고 다니죠. 욕하고 싸우고 다니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불려가서 야단 맞고 또 처벌받고 그러면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욕설 아이들 욕설하는 거 지도할 때 욕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 이렇게 일단 규범적으로 정하고 가면은 이 욕설 지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지도도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욕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라고 말하면 일단 이 아이를 나쁘다고 전제하고 보잖아요. 아이도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네. 그렇게 알면은 지도 효과가 없어요. 뭐 지도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너를 내가 이해해. 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 욕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규범주의. 규범주의. 그 욕설은 나쁘다. 나쁜 욕설을 하는 아이는 따라서 나쁘다. 이 나쁜 아이를 내가 바르게 선도해야 되겠다. 지도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지도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욕설은 나쁘지만은 욕설을 하는 너를 내가 이해해. 네가 잘 오는 동안에 인정 한 번 못 받아봤지.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서도 한 번도 눈에 띄게 칭찬 받아보지 못했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규범주의 입장에서 욕하면은 벌점 매기고 야단치고 너 집에서 이따위로 배웠냐 그러고 또 가정에서도 욕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의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요즘의 아이들은 아이들의 언어 문화가 그렇고 아이들이 저렇게 된 데에는 또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은 지도의 효과가 좀 낫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씨 이놈의 나라는 말이야 뭐 망할 놈의 나라 이건 뭐예요? 내가 속한 우리나라 공동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 학교는 말이야 뭐도 못돼 있고 뭐도 못돼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 집안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거기서 겪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라도 말을 해서 시선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이 자존감 있는 태도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너 형편없구나 그러면 못 견뎌요. 그 형편없다라는 인식을 고칠 때까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원래 그런 놈인가 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최면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굉장히 문어적인 것, 글로 쓰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들 그렇죠. 예.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꼭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은 뭐예요? 전혀 글로 쓴 말이 아니고 저건 순전히 구어, 입으로 나온 말.
글로 된 말이 100% 문어, 입으로 된 말이 100% 구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어요? 그 중간 어디쯤 있을 거예요. 완전히 글읽기처럼 말을 하면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죠. 근데 뭔가 그게 지적인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100% 입으로만 하는 말, 그게 얘가 뭐겠어요? 아, 저건 정말 순전히 입으로만 하는 말이다. 글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욕입니다, 욕. 순전히 입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인간적이고 그냥 그 감정을 여과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말이 거칠어지고 욕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의 자존감이 낮으면은 그건 그대로 배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 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말이니까. 제가 이 자존감은 자존감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욕설 언어 습관을 우리가 좀 제어해보자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욕을 잘 모르고 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욕을 잘 알고 욕을 잘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욕을 잘 알고 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유치원 엄마들한테 가면 다 앞에 거예요. 욕을 모르고 욕을 안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 나쁜 욕에 노출되게 키울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바르고 반듯하게 자란 아이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욕을 아예 모를 뿐더러, 욕에 접근도 안 할 뿐더러 당연히 욕 안 치요. 근데 유치원 때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 사회성, 도덕성이 이미 이제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게 좋아요? 욕을 많이 알고 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욕을 가짓수로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영재고등학교가 정말 좋은 고등학교인데 제가 엄마들 이런 자리에 갔어요. 갔더니 그 엄마들은 100%가 아들이 욕을 많이 알고 안 하는 거, 그걸 원했어요. 그러면 욕을 안 하려면 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 위에 올라앉아야 돼요. 욕 위에 올라앉으면, 우리가 저 뭡니까, 좀 발달이 빠른 아이라 저거 어른 머리 위에 올라앉았다 그러잖아요. 욕 위에 아이들이 올라앉아야 돼요. 그럼 욕을 많이 알아야지 욕 위에 올라앉게 되죠. 욕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친구들 사이? 책입니다. 책. 좋은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욕은 욕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 세상을 이해하는 큰 지도 속에서 욕을 보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작품에 등장한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욕이 많이 실려있는 소설 뭐가 있어요? 인간시장도 그렇고요. 임꺽정도 그렇고 또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도 부심해요. 욕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내가 언어 하나도 꺼내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저 뭐라고 해야, 잡상스러워가지고. 근데 문학 작품 속에 녹여서 작품에 몰입돼서 욕을 읽으면은 욕만 따로 떼서 오지 않고 아주 수준이 낮은 아이는 욕만 따로 떼서 올지 몰라요. 역사, 흐름, 영웅들의 생각, 인물들의 생애, 운명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욕을 배워. 그렇게 배운 욕은, 아, 욕이란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그런 거구나는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욕 좀 하면서 영웅심 발휘하고 욕하는 걸 옷이 되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욕 위에 올라간 아이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아이고, 저거 언제 저 수준을 졸업하나?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못 찾아봐서 그렇지, 그 욕들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동화에도 여러분 뭐죠? 그저 영화로 만들었던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친 말들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영화에, 폭력배 영화에 욕들이 많은데 영화는 조금 좀 위험해요. 책이 좋아요. 독서가.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아까 어떤 쪽으로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100대0 아까 있었잖아요. 대화나 대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문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있는 언어들은 문어적인 게 돼요. 욕설은 여러분 철저히 구어적인 것, 오랄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글 읽고 이게 참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그 일반적인 대책, 어느 세월에 뭐 독서와 글쓰기로 이런 걸 극복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예요. 근데 그 책은 가끔 여러분 같이 좀 읽는 게 좋습니다. 같이 좀. 그리고 아주 짤막하고 쉬운 걸로 가족 독서 대결을 한번 하는 거죠. 상금 긁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제하기도 하고 엄마가 출제하기도 하고 그럼 뭐 리거전도 좋고 욕설에 대한 상위인지 욕설에 대한 메타인지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걸 길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도 괜찮습니다. 영화도. 근데 이제 대체로 욕 많이 나는 조폭 영화는 뭐 19금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이들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임꺽정이나 장길상 같은 경우는 결국 조선조사 계급사회의 그 종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사도 되고 민중사도 되고 이런 거니까 역사적인 지식과 언어 능력도 얻으면서 욕에 대한 것까지도 일정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욕을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뭐 욕하고 싸움하고 되는 애가 아이들이 저거 덜 큰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에 대한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면. 자녀들의 자존감 떨어뜨리는 것에 첫 번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습관적인 행동이 뭐일 것 같아요?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냥 전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흔히 교양이 있는 엄마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오늘 엄마들 개모임 있어서 어디 갔었는데 그저 엄마 친구가 있잖아 그 집에 너하고 학년 같을 거야. 이 음치나는 제가 분석해놓은 글도 있는데 엄마의 불안감이에요. 엄마의 불안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자녀를 야단치거나 자녀를 비교하는 거가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아니야지 그게 도리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 키우는 거야 하는 걸 알면서도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건 아예 원천 봉쇄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는 오늘 엄마 친구들 모이는 데 가서 내가 네 자랑 세 개 했다. 너 엄친아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참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해가지고 소리를 내지르게 되는 건데. 주로 이제 테레비 그만 보고 공부하러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안 돼요. 그 뒤에 칭찬은 해도 효과가 없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고는, 아이고, 난 네가 20분은 더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벌써 들어가네? 공부방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참지 못하는 거죠. 사실 심리학에서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시켰는데 예 하고 빨리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을 텐데 두 번 재촉하면 뭐요? 뭐가? 이거를 여러분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뭐 대들고 엄마 팔 붙잡고 나 집 나가 그것만이 저항이 아니고 뭔가 느리게 겨우 반응하고 바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은 듯이 말하고 이게 그간에 쌓인 것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기르는 일이 참는 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까 프로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무의식 심리학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동기 심리학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살 정도만 지난 아이도 그 어떤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을 이제 알아듣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기지에서 무의식 기지에서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양적 판단까지 한다. 이거는 엄마한테 이런 정도로 야단을 맞겠다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살만 되어도 무의식 기제니까 의식 기제 속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 기제는 본인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너댓 살 되면 뭐
자기가 저지른 어떤 실수, 과오 이런 거 충분히 과오로 인지하고 그간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거 엄마 들어오면 내가 어느 정도 야단 맞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 기르다 보면 정말 몇 번씩 똑같은 그 잘못을 범하고는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뭐 그랬는데 또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벌 백개로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벌 백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기제 속에서 자기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의 기준 그 양형을 형을 얼마 받을지를 무의식 기제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식 있을 때가 아니고 무의식 기제니까 나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의식 기제에서 물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무의식 기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뭘 엄마가 가장 아끼는 뭘 깨트리거나 엎질리거나 해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고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을 거고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내가 100 정도 수치로 말하면 100 정도의 야단을 맞겠다. 의식 기제, 무의식 기제.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70, 80, 90, 100 왔어요. 100을 넘어가요. 105, 108, 110. 그럴 때 이 아이의 무의식 기제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이거는 돌려드린다. 이거는 돌려드린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확 집어던지고 나가잖아요. 그건 못 참고 나간 거예요. 무의식 기제에서 본인들도 각자 판정한 어떤 그 과오. 넘어서게 되면은 돌려드린다는 무의식 기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비참하지 않으려면은 아이를 일벌백계로 야단치지 마세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아이가 오늘 백을 야단 맞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70쯤 와가지고 두고 볼 거야. 엄마는 너 믿어. 네 방에 가.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돌려드린다, 이것도 돌려드린다, 이것도 돌려드린다인데 돌려주는 내용물이 다른 거죠. 예? 회감 넘어서 엄마, 아빠 세계여행 티켓 끊어오는 건 이제 뒤에 아이예요. 아, 근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정말 부모 노릇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100점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70점에서 끝내는 거가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 나 100은 각오하고 있어. 뭐 맞아야지. 야단 들어야지. 그런데 넘어갔는데 자꾸 야단치는 것은 꼭 너는 말이야. 너는 뭐도 모자라고 너는 뭐도 잘못됐고 너는 형편없이 이렇게 말로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중의 방식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설로 아이를 야단치는 거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돌려받을 거예요. 정말. 욕설도 여러분 조금 매력 있게 좀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모자란데 좋은 언어인성,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이들과의 대화를 그래도 뭔가 건설적으로 해가려는 분들은 유머 언어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링컨은 두 얼굴의 인간이다. 이중적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인신공격이죠.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버리면 그건 여러분 내공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단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면은 왜 이 얼굴을 가지고 오늘 의사당에 나왔겠습니까? 좀 좋은 얼굴 딴 거 가지고 오지. 부드럽게 제압하는 거거든요. 자녀들하고 유머를 쓰는 것들을 참에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약간 생뚱맞고 뻘쭘하죠. 자꾸 쓰셔야 되고 아이가 혹시 엄마한테 유머를 걸어오면은 실없는 소리하고 핀잔 주지 말고 유머로 받으세요. 이게 이제 그 실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속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갈등과 딱딱한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친화적인 그런 언어적인 노력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집에가 싱거운 아들들은요 중학교 들어와 좀 크면 싱거운 소리 잘합니다. 싱거운 소리를 조금 높은 수준의 싱거운 소리로 제압을 해주면은 엄마를 상대로 여겨요. 엄마를 상대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엄마 같은 폼만 잡게 되면은 아이들은 떠나가요. 엄마니까. 엄마는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하는데 어떤 책을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책을 선물을 하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책 선물해요? 우리 아이를 더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로 기르기 위한 책을 고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아이들이 이성에 눈 뜨고 성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진도 약간 앞에 나가는 것 중에 괜찮은 책, 약간 전문가 조회를. 이놈이 받아보고 깜짝 놀라, 뭐야, 엄마가 왜 이런 책을 나한테 사준 거야? 너 어른 되는 거 내가 인정해. 아주 쿨하게 인정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생활이나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 가지게 되면 그것도 약간 어려워도 좋고 어른들이 범직한 거. 너 소화할 거라고 믿었어,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부터는 엄마하고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는 끝이다. 이건 친구들하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엄마하고 못한다. 요런 아이들의 그 선 긋기를, 아, 우리 엄마는 예외야. 잘하는 나를 잘하는 나로 엄마가 인정해준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약간 좀,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성관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흐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금기시하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순간 아이가 나쁘게 되는 것을 먼저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아이들이 자기들 경험을 드러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있는 그 저 보고서에 남자 아이들이 그 포르노에 노출되는 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점점 내려가요. 뭐 봉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국면에는 그거를 전제를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몰래 야동을 보고 있는 거를 엄마가 발견하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장면은 정말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하고 곧고 훌륭하게 자라는 건 말고, 그냥 사회화되면서 사회의 나쁘고 험한 것들의 면역이 되어가는 과정도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엄마가 괜찮게 지켜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걸 너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여지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산만하지만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욕설, 유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말의 행태, 꾸중, 이런 걸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지점까지 싹이 나오거나 병아리가 알 속에서 깨어날 때 껍질을 깰 때까지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로 좀 물러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과 인정을 수직적으로 하지 말고요. 엄마니까 칭찬한다가 아니고 가끔은 수평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노출되고 그냥 하나 숨김없이 이 생활하는 가족생활로만 하시지 마시고 어떨 때는 가끔 가족 모두가 굉장히 포멀한 공식적인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죠. 거기를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보상과 강화를 도우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바캉스를 어디로 가더라도 전체 3박 4일 중에 어떤 한 3시간, 어떤 한 2시간 정도는 그런 지적 놀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계기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여행 계획 같은 것들도 큰 방향은 부모가 정하고 세부 계획은 아이들이 정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몇 개 따라가 정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정한 코스 몇 개를 봤더니 정말 이렇게 오길 잘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을 길러주는 문제가 그냥 아이들의 길을 펴게 한다라는 그런 얕은 수준 말고 아이들의 발달, 학습, 그 다음에 부모와의 대화, 좋은 인성, 더불어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한테 좋은 쪽으로 돌려받는 것 등등 굉장히 좋은 점들을 여기서 많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